엑스옵다의 Y 제곱은 2야. 근데 음이 아닌 신수에 대하여 1번은 X 더하기 Y 범위를 구하고 2번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풀이는 1번을 이용하여 2번을 푸는 풀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은 그냥 가볍게 한번 하고 이런 풀이는 안할 건데, 일단 이렇게 가잖아요. 루트 2고 여기 루트 2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의 범위는 K라 두면 얘는 뭐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에 있는 요거와 만나야죠. 왜냐면 X, Y가 2위의 점이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루트 2와 루트 1을 지나는 요거 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K는 어디? 제일 작은 것은 루트 2고 제일 큰 것은 어떻게 돼? 여기서까지 이 길이가 얼마요? 반지름 루트 2잖아. 이게 45도니까 얘도 루트 2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2. 그래서 루트 2 이상 2 이하다.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 없고 1번 푼다면.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풀려고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풀고 여기에서 뭔가 X 세제곱 다이 Y 세제곱의 범위를 정하려고 해. 근데 그보다가 더 쉬운 거는 우리는 이과라는 전제하에, 문과가 아닌 이과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안 풀고 그냥 X를 뭐로? 괜히 루트 2 코사인 세타로 놓고요. Y를 루트 2 사인 세타로 놓은 후에 이제 세타 범위는 어디서부터? 0 이상 어디까지? 2분의 파이 4이잖아요. 이 범위에서 1번은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범위를 구하라니까 얘 루트 2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고 얘를 합성하면 1, 1이니까 루트 2니까 2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사실 1번은 풀 필요가 없어. 2번을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1번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되니까 세타가 0에서 4분의 2분의 파이니까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예요. 얘를 t로 치환하면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된 그림인데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니까 얘가 y는 2 사인 t잖아. 그러므로 최소는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넣으니까 루트 2고 제일 큰 것은 2였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나온다고요. 자, 근데 실제로 2번은 얘를 굳이 x 더하기 y 범위를 안 구하고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서 그냥 하자고요. 자, 2번은 따로 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 x, y를 이렇게 두었으니까 범위는 이거고요. 그러면 x 세제곱, y 세제곱, 얘를 세제곱하면 2루트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제곱 세타잖아. 됐나요? 얘의 범위를 정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라? 인수분해를 할게요. 곱셈 공식에 변형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한다면 얘는 2루트 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에 얘는 1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두자고요. 자, 1번과 전혀 관계없어. 1번에서는 1번 안 쓰고요. 요거를 쓸 거라고. 나 얘를 쓰니까 이 상태에서 어때나? 여기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제곱하면 나오니까. 그럼 이 범위를 어때나? 세타 범위가 어디서 이 사이? 요거는 루트 2에 이거 미적분 과정이지.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t 범위를 어떻게 되나? 여기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 파이니까 4분의 파이면 루트 2잖아. 루트 2분의 1이니까 맞지? 요 넣으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1이고요. 여기가 1 되니까 루트 2. 지금 x 더하기 y 범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한 거예요. 얘 범위를 구했고 여러분 얘를 제곱을 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t 제곱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t 제곱 빼기 1이지.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하면 얘를 2루트 2에 t에다가 1 빼기 사인 코사인이 2분의 t 제곱 빼기 1이니까요. 얘는 루트 2, 2t를 곱하면 2t 빼기 2t 곱하면 t 세제곱 플러스 t인가? 2t, 2약분 t 곱하니까. 따라서 얘가 루트 2에 3t 빼기 t의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t 범위가 여기서 1에서 루트 2 사이 그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얘를 t에 대한 함수다 해서 ft로 놓고 얘의 뭐야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 최대 최소 구하라니까 얘를 미분을 해서 증감표를 그리면 되겠지. 자, 미분하면 루트 2에 3 빼기 3t 제곱 2 0이니까 t는 훌마 1 마이너스 1, 1이고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인데 범위가 1에서 루트 2 사이잖아요. 그럼 이 범위잖아. 그러면 최대는 1일 때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루트 2고 최소는 루트 2를 넣으니까 여기 루트 2 넣으면 3루트 2고 루트 2 세제곱은 2루트 2고 하면 루트 2잖아. 그래서 2가 답이 돼. 그래서 최대는 2루트 2 최소는 2예요. 그래서 얘 범위가 어디야? 2 이상 2루트 2하다. 이렇게 풀어주면은 굳이 미적분과 어디야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는데 이래 푸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굳이 x 더하기 y의 범위를 안 구하고 그러니까 1번 따로 2번 따로 풀었다. 사실은 2번 푸는 문제니까 얘는 원이구나 삼각치환에서 풀자 이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